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면 상담사 시문입니다. 오늘 제가 최면 상담사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사람들이 앉자마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뭐뭐가 우울하고, 이런 나쁜 습관이 있고, 이런 걸 고치고 싶고, 자신감이 없고, 기타 등등 막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해요. 그런데 문제를 다 고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말문이 막힙니다. 영어로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That's how you've been until now. And how do you want to be from now on? 번역을 하자면 지금까지는 그러셨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원하지 않는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이 오셨다면, 우울증을 원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세요. 아우누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누우를 했으면 좋겠는 걸 알겠는데, 우울증의 반대는 안우울한 게 아니고, 뭘까요? 행복한 걸까요? 활기찬 걸까요?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우울증을 오래 느꼈다면, 앞으로 우울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원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것을 원하는가? 어떻게? 어떤 기분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가. 그런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답이 잘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뇌는 항상 자기 최면을 걸어요. 그래서 나는 우울하다. 나는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 그것이 자기 최면이 걸려가지고 내가 우울한 것만 생각되고 내가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것만 생각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의 근거만 뇌가 찾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 현재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우울하지 않다면 나는 우울 대신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거를 성취할지 어떻게 이루어낼지 모르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설마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자기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될 거란 걸 알았겠습니까? 그걸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누구나 앞으로 내가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꼭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내 문제에 깊이 빠져있는 자기 최면이 조금씩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반복하면은 문제를 만들고 있던 뇌회로가 점점 퇴화하고 솔루션, 즉 해결책을 만드는 뇌회로가 점점 강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Practice makes perfect. 영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요. 연습을 하면 완벽해진다. 이런 말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조금 바꾸고자 합니다. Practice makes permanent. 무슨 뜻이냐면은 연습을 하면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된다. 연습이 영구적인 걸 만든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모습, 내 모든 마음의 문제를 초월한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연습을 하고 또 상상하는 연습하고 시각화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문제 해결된 상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연습할수록 그 비전이 현실이 되고 그 비전이 영구화되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요? 오늘의 최면 상담사의 꿀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팁 많이 받아보고 싶으시면 꼭 저희 채널에 구독하시고 좋은 내용 놓치지 마세요.